전 그렇게 농촌 러브라이프를 이뤘습니다. 저희 결혼했고 같이 농사도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비료를 좀 뿌려볼까 합니다. 여보, 준비됐어? 아, 이거 비료 가져왔어요. 이거 뿌리면 될까? 아니, 이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우리 밭에 흙을 보내서 토양검사하고 나서 발급받은 비료 사용 처방서거든. 우리가 공익직 불금 받으려면 우리 농지가 어떤 토양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추천 비료와 적시된 비료량만큼 사용해야 돼. 아, 이런 게 있구나. 무슨 성적표 같아. 아, 우리 토양은 이거 자갈이 많아서 작물 뿌리에 뻗음이 나쁘대. 또 이거 비가 많이 오면 매몰되기 쉬워서 배수시설 관리 잘해야 된다는데? 거봐, 내가 평소에 배수시설 이거 관리하라고 했지. 응? 뭐 해서 만들고 뭐 임산부이 내가 할까? 어? 내가 해? 응? 유기물 함량이랑 인산 함량은 적당한데 규산이 부족해서 이거 규산 NK 뿌리면 되겠다. 근데 이거 얼만큼 뿌려? 너무 어려운데? 여기 다 나와 있어. 규산 NK 60kg 뿌리면 되겠다. 60kg? 뭐해? 뭐 내가 준비할까? 어? 아니 내가 할게. 아이고, 다 준비했어. 고생했어요. 또 이제 뿌리면 되겠다. 근데 이거 매번 이렇게 검사해서 뿌려야 되는 거야? 아니지. 흑토람이라는 사이트에서 작물별 표준 비료량을 추천해주거든. 그거 확인하면 돼.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 여보, 부탁해. 사랑해. 저처럼 안 되려면 공인직불제 확실히 공부하세요. 물어보지 말고.